할렐루야.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시면서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더 고백하시면서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인도피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실 성령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을 거룩한 내 영혼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선포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하네.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잠잠한 목소리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련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예배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송축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보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녀로서 세상과 교별된 삶을 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어디에 있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자녀되게 하옵소서.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저녁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전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6월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들이 세워져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 더욱더 쓰임받으며 사회에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하지 못했던 선창식을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이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태신자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다음 세대들을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 입법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으로 물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하루 10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아이노스 찬양팀, 음향으로 영상으로 수고하는 간사님, 예배 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섬김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저희들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별 집회를 통해 성도의 첫사랑과 사명감이 회복되게 하소서. 둘째로 고 임요한나 선교사의 남편 장요한 선교사를 성령의 위로와 소망으로 붙들어 주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통해 지역을 겸손히 섬기고 정직하며 유등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별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새벽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서의 사명감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 임요한나 선교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 품으로 나아갔사오니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 장요한 선교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잘 이기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지방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역을 겸손히 섬기는 정직한 유능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오리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청소년들과 또 우리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옵나니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단 한 영혼도 남김없이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회복받고 힘을 얻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는 10대들, 아버지 세상에선 학교 공부 또 외모 또 여러가지 아버지 어려운 부분으로 마음고생 많이 할 때에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안에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으로, 또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졌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앞사람 보며 축복을 주고받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라고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예고한 것처럼 오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한번 우리 청소년들, 예, 그리고 본인의 마음은 아직 청소년이다, 예, 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들었습니다. 예. 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날 바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에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로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한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과 함께 일일이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함으로 자신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예수님은 잔을 드시면서 역시 이 잔을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자신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선물들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이 바로 성찬의 공동체의 은혜이죠. 성찬의 공동체의 은혜.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고린도 전서를 보시게 되면 이 같은 교회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아주 은혜 그 징계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십시오. 29절 3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세요.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 자, 모든 병이 징계로 인한 건 아니에요. 또 모든 죽음이 연단으로 인한 죽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아프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죽은 이유는 바로 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이기에 연단을 내리신 것을 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였는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 단지 예식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는지를 드러나게 되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국 징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엄중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 공동체로서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징계가 아니라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성찬에 임해야 될런지 함께 나눠봅시다. 첫 번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성찬에 임해야 되냐면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몸을 드림입니다. 시작. 몸을 예 드림. 내 몸을 먼저 바치는 고백을 통해서만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떡을 가지사 축사 감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바치셨습니다. 자,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지만 그러나 자신을 비우시고 바로 죄인 된 우리 몸을 취하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참 청소년들 얼마나 자신의 외모 꾸미는 데에 많은 시간을 걸립니까? 그렇죠? 거울도 한참 보고 머리 대고 머리 가지고 이렇게 칼로 머리도 막 자르고 한참 거울을 보고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도 않고. 예. 자, 그런데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것 지극히 정상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만약 우리가 내 몸을 꾸미는 어떤 동기가 나를 잘 보기 위해 물론 최소한의 어떤 꾸미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내 몸을 꾸미고 또 과도하게 무언가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그러한 태도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것은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죠.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요한복음 13장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라면 또 우리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라면 그 이름 자체가 이미 나는 내 몸을 사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전제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이웃을 위해 바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을 보시게 되면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예배당이 없었고 가정집에서 교회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우리 공동체가 64년 전에 이동희 전사님 네 집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 성찬식을 했고 바로 이어서 자연스럽게 애찬식도 했어요. 애찬식은 성도의 교제, 그냥 사랑스러운 교제를 뜻하는데 그런데 21절 보시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일이 일어났어요. 주로 부자들이, 시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늦게 온 노예들이나 서민들, 당시 로마 제국은 법정 공휴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내내 일했던 거였죠. 근데 서민들이 오자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경건한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 오늘 아까 은하한 성도가 사고당해서 병원에 계셔야 되는데 오늘 성찬식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오셨더라고요. 예. 너무나 사모하고 성찬식 왔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을 했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모른 채 먼저 온 사람들에 의하여 예배가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취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심하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냐라고 책망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즉 배려하지 않고 기다려지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배고픔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하여 다른 사람 생각 없이 함부로 성찬식과 애찬식을 대했던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찬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었고, 주님은 그들을 엄하게 징계를 내리셔서 몇몇들은 아프게, 또 몇몇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저녁부터 함께 볼 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엄하게 징계하세요. 엄하게 연단하세요. 자, 우리 저는 바라기는 질병이나 죽음까지 간치 않고 여러분 그 전에 얼른 돌아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성도가 경험하는 징계는 제일 첫 번째 어떻게 임하냐면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요. 죄지면 평강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잔잔한 기쁨도 사라져버려요. 그 말은 대신에 염려가 막 쌓이고요, 불안하고요, 조급해지고, 그리고 괜히 분노도 생기고 인내도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징계예요, 징계. 그러면 이때 얼른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죄 없는 자 하나도 없지만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자비하셔서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나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완고한 마음, 강퍅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예를 들어 가족을 친다든지 아프다든지, 예, 뭔가 보면 알아요. 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IQ가 절반으로 떨어져요. IQ가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숙제도 못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러죠. 그럼 얼른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이거예요. 난 예수님의 내 몸을 자신의 몸을 나를 위해 바치신 것처럼 나는 과연 내 시간을 이웃을 위해 쓰고 있는가? 예. 우리 청소년들 이제 언제도 컸으니까 집에 와서 우리 부모의 마음에 배려하고 또 집안일을 조금씩 돕고 있는가? 예. 또 내 공부하는 목적이 나의 어떤 명예와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내가 유능한 자가 되어 내가 이 땅에 고통한 사람들을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어떤 그런 내 몸, 내 시간을 이웃을 위해 바치는 동기로 하느냐. 여러분요, 무시무시한 말인데 만약 나만을 위해 공부하거나 나만을 위해 돈을 벌거나 나만 위해 시간을 쓰는 것, 여러분 그게 다 전부 다 죄인 거예요. 죄. 그 내용이 아무리 선하고 중립적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죄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 우리를 위해 헌신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성도입니까? 자신의 몸을 이웃을 위해 바치는 결단을 드리십시오. 두 번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성찬에 임해야 되냐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고백이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고백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가지시고 그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보통 몇 개월 전에 우리가 포도주를 당해서 우리가 포도즙, 정확히 표현은 포도주를 담그면서 우리가 피를 연상시키는 불금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역시 동일한 잔을 사용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 제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이 받기를 꺼려하는 그 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잔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죄인이 받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가리켜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죄 한 분,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는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의 인으로 간주되어 저와 여러분이 대신 받을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가 무죄한 자였기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의 죽음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종종 왜 이 작은 죄 문제로 지옥을, 천국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정, 공의 앞에 아주 자그마한 죄도 영원한 형벌의 대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바치심을 통해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여러분, 단지 예수님이 6시간만 매달리신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6시간이지만 그의 의식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는 영원히 형벌받으시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또 단지 못 박힌, 채찍이 맞은 육체적 아픔? 아니요. 그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인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기에 그의 죄의 짊어짐의 무게는 무한대였어요. 우리가 성찬에 대할 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요. 주님,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을 만큼 끔찍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를 고백하죠. 그러나 주님, 이렇게 난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피를 흘려 나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아요. 희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지만 예수 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잠시 후에 잔을 대할 때에 감사의 고백,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십시오. 찬송가 작사자 로버트 러울이는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란 노래를 통해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오늘 성찬을 통해 주님 사랑 확인하고 그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이 많은 우리의 마음가짐은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새 언약, 새 마음으로입니다. 시작. 새 언약, 새 마음으로. 자, 25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 이게 뭐냐면 약속인데요. 약속인데 우리가 생각한 약속의 개념과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일방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에요. 일방적으로. 자,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인도할 거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줄 거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 이걸 가리켜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언약.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의 약속을 하시기 위하여 보증금을 거셨어요. 영원히 성취하시겠다는 보증금. 여러분, 그 보증금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 보증금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효력이 있음을 증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피는 새 언약을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새 언약을 주님이 체결하시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33절도 보면 이 약속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둘 거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린 태어나자마자 거짓말하고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미워하죠. 우리 마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피로 인하여 새 언약을 경험한 분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10대들은 예배를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청소년들은 이웃을 향한 연민이 있어요. 뭔가 자꾸만 드리고 싶어요. 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에. 또 보세요.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나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제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 친구들도, 우리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함께 싱어로 섬겼는데, 심지어 어린 친구들도 하나님을 안대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한대요. 새 언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완고한 죄인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한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과 자유롭게 친구처럼 교제하게 됩니다. 그 친구 같은 교제 덕분에 힘든 시련의 나날을 멋지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아무리 학원에서 학교에서 입시로 억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체결하신 새 언약의 내용. 너희가 나를 알 거야. 내가 너와 교제할 거야. 그래서 우리 고등부 시절 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되고, 단 한 번밖에 없는 고3 시절이랄지라도, 수험생 시절이랄지라도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승리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아이의 인생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일데베르크 교리문답 제1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 답을 천천히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 통하여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전할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죽으심, 내가 일평생 의지할 피난처도 예수님의 보혈, 나의 평생의 내 위로 바로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이 시간 모두 다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또 귀한 청소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립시다.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나를 위해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 몸만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반에서나 학원에서 나만 생각하고 약한 친구를 배려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마음속에 무시하고 깔보았던 죄를 회개합시다. 사람을 향한 죄,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 몸바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 그러면서 주님 내 몸을 바치게 한다 결단의 고백, 다같이 주여 간절하게 부른 이후에 회개와 결단의 고백 다같이 드립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바치나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순고한 몸을 기억하나이다.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버지의 불신과 증오와 또 무시와 미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인생,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자신의 몸을 바쳐서 구원받은 인생일진데,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몸을 바치겠나이다.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전 교인이 대면하여 성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송축합니다. 2년 5개월 만에 이 자리를 만들었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성찬식을 너무나 받고 싶지만, 아버지 새 언약의 내용을 체험하고 싶지만, 병상에서 또 먼 타국에서 아버지는 그저 온라인으로 눈물 중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사모하며 주님의 그 몸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놀라운 영혼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떡을 대할 때에 성찬식은 유아 세례 받고 입교 문답한 분들과 또 학습 이후에 세례를 받은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성경에서 경고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분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릴 것을 결단한 이후에야 두려운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입교하지 못했거나 세례받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참여는 못하지만 대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때 동일한 은혜를 성령 안에서 누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 마음을 쓰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그저 입신양명만을 위해 드렸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웃을 위해 내 몸을 예수님처럼 드림고, 별이 우리 미래를 준비한 우리 모든 청소년들조차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염려는 나를 위해 사랑하신 예수님께만 맡겨드리고 겸허하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바치는
예수 믿는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몸을 묵상하시며 함께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기도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숙연한 마음으로 고백하나이다.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자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나아가 우리 몸을 드리나이다. 우리의 몸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일평생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제 분잔하고자 할 때에 이 잔 죄사물에 흘리는 주님의 그 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가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바라보며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굳건한 뼈대 위에 토대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분잔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죄가 붉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같이 희어짐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 주의 것, 아버지 우리의 육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와 사랑의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바치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그 새 언약의 내용처럼 새 마음 새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하옵소서. 같이 시간 잠잠히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함께 손을 들어 표시를 해주십시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무슨 죄
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2층에서 잠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높이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손에 들린 것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직접 목숨을 걸고 전해준 그런 성찬 쟁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분병과 분잔을 하였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었나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경험한 공동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공동체가 되겠나이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거친 주의 십자가. 지역에서 사역하시고요. 우리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 땅에 들어가셔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교자 백성을 찾기까지 만약 생명을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순교자적 마음으로 사역하신 귀한 분이십니다. 최근 한국에 사역을 하시고 이제 중국에 돌아가셔서 이제 격리 중에 계시는 차에 지난 수요일 날 사모님과 오후 4시경에 통화하셨고 그리고 저녁에 우리 사모님 심장 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성교사님은 격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한 아내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하셨다는 고통으로 또 중국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6월 3일까지 격리가 되어야 된 고통. 성교사님 많은 고생하셨지만 그러나 이 큰 시련 속에 우리도 어떻게 위로할 바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우리 당회는 우리 성교사님에게 위로의 비 또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전달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사진에 고 임요한나 선교사님 얼굴과 사진이 나오는데요. 사모님 두 분은 자녀가 없지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셨고 또 최근까지도 입양한 딸이 낳은 손주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함께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현지 선생님들에게 정말 따뜻한 미소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도는 아파서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명 감당하면 천국으로 이사갈 뿐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그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장년 성교사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아내 빨리 오라고도 했는데 못 지켰고 갈 수도 없었던 그 상황, 방 안에 혼자 갇혀있 채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계실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장년 성교사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고 임요한나 성교사님 그분의 사명 감당한 그 씨뿌림 풍성히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예배 때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남겨주시겠습니다.
계속 유족을 위해서 남은 장례 절차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례 성사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많은 시련, 많은 고통, 아버지의 생명을 바친 기도를 하지 아니하였나. 하나님 순교자의 고통에 주님 들으셨는데 하나님 사랑은 평온이 평온이 마지막 함께 있지 못할까.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를 도와주시고,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임영원 선생님 사명을 감당하셨고 아버지 땅에서 마음으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만인의 엄마가 되어주셨고 위를 통로가 되었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유한아 선교사님의 그 평생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그 삶의 신 성에 우리가 우리 열매로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병상에 계신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영상을 통해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또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요? 우리 그분들 외롭지 않도록. 또 행여나 우리가 또 다른 고린도 교회 부자처럼 나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 나오는 지체 돌보지 못하고 또한 연약한 지체를 역시 혹시 판단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체들 겸허하게 주 앞에 나주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 성도들 정말로 나의 가장 그 즐거움과 섬김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뼈리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이번 여름에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있어요. 2년 반 동안 친구들 못 만나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제한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마음껏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제할 거예요. 우리 청소년 시절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친구들 만나서 일평생 정말로 내 속내에게 들려줄 동역자 만날 수 있도록 그동안 친구 관계에 힘들었던 친구 혹시 여러분 사이에서 혹시 왕따를 통해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그 친구도 다 찾으셔야 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나만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결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 연약한 자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랑방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목양에 그러한 팀을 이루어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섬기며 사랑하겠다. 아버지 특별히 병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또 위원대에 계신 부모님들 또 우리 와누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정말로 아버지 자신의 마음과 삶을 나눌 좋은 동역자들 같다고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요 바울과 바나바와 다윗과 여자다 같은 친구들 이번 여름 수련회 정말 제한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한 없이 함께 밤새도록 교제하고 아버지 예배하며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정말 아버지 어떤 공동체보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 드립시다. 내게는 향이 옥합 주께 드립니다. 사람 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우리 유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우, 우리 장유정, 우리 성도 가정입니다. 145 사랑방이고요. 이름은 로건입니다. 로건이. 예, 보고 싶었어요, 로건이. 예, 이름 뜻은요.
세상에 큰 물결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데라는 뜻으로 한국만 염두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 아이가 될 것을 기대하며 그렇죠? 예, 품은 그러한 품입니다. 우리 김종호 형제는 말해도 돼요? 하느님? 안 해? 아니,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호 형제 예, 너튜브라고 유명한 너튜브입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 친구 알 거예요. 가까이 오시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해 수명대로 주 안에서 살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고 영적으로 입적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잘 주무셨네요.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건이 우리 부부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 세상에 큰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의 물결, 예수님의 사랑의 물결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아버지 부모가 소명대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칭찬을 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어제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한 지역 주민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런 행사를 교회에서 치러줘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최소한 600에서 70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600한 800명가량 오셨나요? 그래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와서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동안 2년마다 코로나 눌렸던 지역의 그 어떤 부담감들이 이렇게 브레이크스루 된 이렇게 뻥 뚫려버린 그런 역사들. 어제 생각하면 좋은 날씨에 좋은 일기 또 맛있는 음식, 어제 음식 너무 맛있었었고요. 우리 6층에서 섬긴 우리 자매들 과자에 같아서 너무 기뻤다고 하루 종일 부침개 부치시고 순대 떡볶이 등등 보십시오. 저 에버랜드를 능가하는 예. 예. 굉장히 열심히 잘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들 뭐 우리 예, 정말 엄청나게 많이 섬겼습니다. 사진 홈페이지에 다 올라갈 예정이고요. 예, 너무 행복한 시간. 예. 게임기 있는 건 아빠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예. 저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 본당 가득 채운 거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저 마술사는 예수 믿는 분이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 사랑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광고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2020년 임직자 선거 공보 주보의 간지로 놓았는데요. 자, 예, 우리가 6월 26일 날 1차 선거를 각 투표소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장로 3분, 안수 집사 15명, 권사 30명입니다. 자, 우리가 안수 집사님들의 경우 우리 당회원들이 전부 다 안수 집사 전원을 장로 후보자로 올렸습니다. 1차 후보자로. 그러나 저희가 선거의 규정에 따라서 본인이 예, 자기 정표를 제출한 분의 하나에서 우리가 후보를 세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거 때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당의원들이 항상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담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냐.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지. 그러기에 혹시 본인은 난 자격이 안 돼. 난 점수 안 돼. 난 안 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임직되셔서 기간 동안에 다 이루시면 되기 때문에요. 혹시나 정말 다른 어떤 때문에 난 안 하겠다고 참석한 분들도 이번 주 우리 장로님들 전화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침에 결의한 것이 제출기한 5월 28일 한 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직분은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냥 선물일 뿐이에요. 잘 섬기라고 성숙하기만 하면 된 선물이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경우는 우리가 좀 더 목양적 리더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당회원들이 1차 후보자들을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 후보의 순번은 역시 저희가 제비 뽑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런 순번이 제비 뽑아된 것의 부분에 여러분들 절차를 위한 거니까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시면서 이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사진의 명부들이 올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전체 오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과 다음 주에 본인의 선거 교인 확인증,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선거의 명부를 열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 선거랑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헌법과 교회 규칙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본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회는 피선거권이 중지됩니다.
당일날 괜히 나 투표하겠다 오는 것 금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반드시 명부 확인하셔서 번호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층 로비에 가시면 우리 장로님과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도움을 주실 예정입니다. 예, 오늘 사람을 살 수는 함께하는 상담 프로그램 1시에 크라운홀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른 사람 양보하느라 하지 못하시면 다 오셔서 검사 받으시고요. 자, 우리 사단법의 행복 문화인 광고입니다.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드럼과 건반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포스터 있으니까 행복 문화인 장갑수 사무국장께 문의해 주시면은 탁월한 우리 드러머와 건반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무료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안수집사 원래가 3부 예배에 찬양됐을 때 바로 이 자리에 있겠고요. 토요 성인 성악교실 매주 토요일 낮 12시에서 11시까지입니다. 우리 찬양 사모하신 분들은 함께 훈련에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소송광합니다. 고 조영택 집사님, 조금녀 집사의 부친 되시고 연준호 집사의 장인 되십니다. 미국에서 장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녀 집사 혼자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왜 아플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고 임요한아 선교사 6월 3일 이후에 현지에서 장례 그리고 화장을 치른 후에 한국에 올 예정입니다. 제가 부활산으로 모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마봉사 믿음 지역 120 마을 헌신해 주시고요. 다음 주 130 마을입니다. 저는 6월 6일 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디민 3학년 여름학기 참석을 위해서 2주간 다녀오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봉헌 찬송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땅에 마치고 밝은 그날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뵈오며 나의 주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배 후에 중동부와 고등부 친구들은 각각 예배실로 함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인도네시아 엘샤다이 학교를 위한 지정헌금과 연해주 치카로부카 교회를 위한 지정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우리 오늘 가족 페스티벌을 마치고 또 아들 결혼, 아들 며느리 진급에 감사, 또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감사, 결혼에 감사, 성경적 가정을 이루도록, 또 어머님 수술 잘 마치고에 감사, 또 남편 새 일터에 대한 감사, 또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내일 수술을 앞둔 우리 한 지체의 귀한 감사의 미리 드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정말로 충성하시고 또 내일 또 오늘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한 우리 지체 하나님 그 지체의 수술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건강을 회복하여 마음껏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일평생 쓰임받는 그런 복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선교지를 위한 목적 헌금에 담긴 마음을 흠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터 속에 들인 모든 아버지의 경제적 흐름 속에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만 마음의 소망함을 두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예수 사랑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봉과 사랑을 줄 것만 있는 아름다운 민족의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우리 주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여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Amen.